부부관계도 없는데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로 보는 것 같지도 않아. 야동을 보면서 혼자 일을 해요. 혼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소파에 같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네, 옆에 있어. 아니 방에 가서 혼자 하면 되지 왜 있어야 돼? 오른쪽 어깨, 가슴,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만 딱 오른쪽만 만져. 그 따위로 하는 그런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병 환자 아니에요 이거? 여기가 첫 결혼한데 이혼하신 거 아니야? 혹시? 네. 저도 이혼했고. 재혼 부부. 아이는 없어요? 네, 아이가 사실 유산됐어요. 아이가? 네. 신랑 나이는 몇 살이에요? 조금 많은데. 자기는 많이 어린 것 같은데, 응? 끼던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다, 이 결혼 생활은. 근데,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혼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사고방식이나 생각들이 너무 달라. 응?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집안에 들어가서 내 성격이나 이런 거를 마음껏 표현하고 살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남남 같기도 하고 이웃집 사람 같기도 한데 둘이 응?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남편 떡이 없어 자기야. 응? 평생이야? 남편 떡이 없어. 평생? 평생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그랬고 응? 지금 얼마 안 됐어 나이가.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은 내가 남편의 덕을 볼 생각은 하지 말아야 때워야 돼 술을. 응? 그래서 이혼도 생각,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혼도. 때로는 아이도. 근데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될까? 마음이 미쳤다.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맞아요. 응? 왜? 부부관계도 없는 듯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로 보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도 않아. 매력이 없어, 이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임신을 해서 결혼을 급하게 했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유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애가 없어진 후로는 또 관계도 안 하는데 이제 뭐 예뻐하는 연애 때의 그런 모습도 없고 솔직히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랑이 그렇게 관계를 저랑 안 하는데 야동을 보면서 혼자 일을 해요. 혼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소파에 같이 있어요. 있어야 돼? 네, 옆에 있어. 아니, 방에 가서 혼자 하면 되지, 왜 있어야 돼? 할 거면. TV를 틀어놓고, 소파에서 하는데, 제 위치도 정해져 있어. 위치도? 그니까, 남편이 혼자 해야 되니까, 오른손을 써야 되잖아요? 자유를 하실 거예요. 스스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왼편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도 정해져. 네, 그래서 제, 이렇게, 만 만져요. 꼭 소파에서요? 그렇게만 자기는 다 풀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지. 도대체 왜 이런 형태를 해놓냐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예쁨 받고 같이 이렇게 좀 사랑받고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막 오른쪽 어깨, 가슴,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만 딱 오른쪽만 만져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낌새를 보이면 화를 내면서 거기 그냥 있으라고 해서 계속 거기만 만져요. 가슴, 엉덩이. 이 양반 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혼자 잘 해결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부잖아 파라고. 이거는 자존감도 무너지지만 네 맞아요. 응? 마누라의 위치 마누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혼자 숨어서 하든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응? 이거는요 내가 보기엔 치료도 받아야 하고 병적인 증세도 되게 많다 이거는 그럼 정상적인 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응? 저는 솔직히 이혼이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그만 뭐 충분히 이해하죠. 그거는 근데 이런데도 이혼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하게 자랐고 사랑도 못 받았고 그리고 첫 번째 남편한테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네. 지금 또 이혼을 하면 제가 두 번째 이혼과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없을 것 같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야돼. 아직 젊어요. 이 사람이 바뀌든가 어떤 대화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부간의 그런 성생활은 무언의 대화라고 했어요. 그건 뭐 수치스러울 것도 없어. 응?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런 성스러운 영역에 이런 더티하게 응? 혼자 몰래도 아니고 상대의 인격을 갖다 아랑곳도 안 하는데 이 결혼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살 거면 이 양반이 어떤 고치거나 그래야 자기가 그 원하는 행복한 그런 게 되지 않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사랑받기 힘들어. 근데 또 세 번째 만난다고 해서 아니 시집을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없잖아요. 연애만 해도 되고 내가 이혼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고쳐봐라. 이 관계는 안 된다. 사람이 옆에서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요. 이거는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그 성스러운 부부 관계를 그 따위로 하는 그런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병 환자 아니에요 이거? 환자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 자,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양반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든가 말든가 이건 차후 문제다. 자기 아직 어리니까 아이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세요. 첫 번째 부부관계에서 먼저 틀어졌어. 응? 자기를 여자로 보고 이뻐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응?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반대를 안 하는 건 상관없어. 그거 문제가 아니야. 자기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 내가 또 이제 혼자 나와서 살아야 되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 두려움이 많구나. 그 두려움이.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 두려움. 그러면은 다른 건 그래. 관계를 안 하고 다 떠나서. 정상적인 대화도 돼야 되고 저 이런 상태면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남남이지 뭐. 그렇잖아? 어떤 결혼해서 의무라든가 자기가 이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든가 그런 게 머릿속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경제권을 넘기지도 않고 조금 주고 어떤 활동을 하게. 물론 젊으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하는 건 즐거울 수 있다 얘기예요. 이 집에서 자기가 인격체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내 얘기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야. 내가 친정이 든든해야. 시댁에 가서도 길을 핀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내 친정이 안 든든하면 내가 경제력을 똑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이 입장은 오도가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럼 지금 이 최상의 저기는 내가 경제적으로 우뚝 서야 하겠다. 그래야 이 양반도 자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 넌 나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 이런 결혼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막대하듯이 집안에 그 하녀대하듯이 그건 아닙니다. 그거. 응? 애 문제는 지금 문제할 논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자기가 이 집에 들어서서 시댁 식구한테도 이쁨 받고 귀염둥이가 돼야 되는데 무슨 천덕꾸러기도 아니고요. 물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딱 물건 취급이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는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좀 기술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럼 변하긴 할까요? 일단 대화 먼저 해보세요. 응? 이 사람한테 자기가 뭔가 섹시하고 나도 괜찮은 여자야. 나 능력 있는 여자애로 보여주셔야 돼요. 응? 이 집은 금전 돈 되게 사랑하는 집이에요. 응? 그죠? 아까 어머님도 그랬대요.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멋있는 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외형은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응?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난날 가정 환경이 이랬든 저랬든 내가 잘 살면 그것도 덮어질 수 있어. 자기 마음에 상처일 수 있으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잖아. 상처를 계속 갖고 가. 내가 우뚝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의 삶의 질을 내가 바꿨다. 응? 그래서 자신감이 딱 들었을 때 아 요거 아웃이야. 아니면 살아야 되겠어. 고쳐야 되겠어. 어떤 자기 판단에서 서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올해 운에는 사실은 자기가 이별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상담하셨으니까 뭐 애를 낳고 이혼을 하고 뭐 이런 문제 지금 너무 두 사람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애 먼저 덜렁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응? 그래서 국가고시 자격증 좀 따자. 네. 알았죠? 네. 네네네. 생각 잘 해보셔. 네. 또 묻고 싶으신 거예요? 묻고 싶은 거. 잘 살 수는 있을 까 저는 지금 그거밖에 본인이 잘 살 수 있어. 용기 내야 돼. 제가요? 어, 본인이. 첫 번째는 남편이 나한테 솔직하게 오픈다고 경제권도 주고 이래야 합니다. 못 주겠다면 오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이에요, 자기. 응? 그래서 내가 물건 취급을 받지 말고 사람 취급 받으셔야 돼. 알았죠? 네네.